4월 21일 안녕하십니다. 이것은 정오 한류 뉴스입니다. 모 뉴스가 또 귀에 맞게끔 영혼 이미 관련된 듯 깊고 중요한 내용 많이 만들고 돌아온 상태입니다. 자, 어떤 소식이 있는지 바로 한번 전달을 해드려 볼 건데요. 영웅시대가 이명웅 없는 더트로쇼의 분란 이후 팬들은 충격 불만과 불신, 분노로 바뀌고 있다. 가수 이명웅의 든든한 지원군이자 강력한 지지 세력인 팬덤 영웅시대가 국내 최초의 순수 창작 트롯 차트 쇼를 표방하는 SBS 필, SBS MTV 더트로쇼에 단단히 뿔이 났다. 지난 2월 10일 첫 방송한 더티로쇼는 월간 생방송으로 진행되며 1개월간의 음원 점수 및 투표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트로트 순위를 집계한다. 제작진은 앞서 지난 2월 초 더티로쇼 첫 방송을 알리며 더티로쇼는 본인의 이름으로 발매한 자신의 곡으로 무대에 선다는 점이 차별화 포인트이며 그만큼 긴장감 있는 진검 승부가 펼쳐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지난 3월 31일 첫 순위 발표에서는 사전 투표에서 압도적인 지지율로 1위에 올랐던 이명웅이 최종 1위 선정에서도 출연하지 않았음에도 실시간 투표에서 무려 2000점을 얻으며 1위를 차지 트로트 제왕의 자리를 재확인했다. 1위 이명웅이 총점 8,551점을 얻은 것과 비교 2위 송가인 3,470점, 3위 영탁 2,630점으로 2위와 3위의 점수를 합쳐도 1위 이명웅 점수의 71%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격차가 컸다. 이명웅은 이날 더트로쇼 3월 1위 오르며 명예의 전당에 직행, 4월 1위 후보에서 제외됐다. 이명웅은 더트로쇼에 앞서 MBC 쇼 음악 중심에서 14년 만에 트로트 가수 음악방송 1위 대기록을 세웠고 연이어 SBS MTV, SBS 필더쇼에서 인기 K-POP 아이돌과 겨루어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이에 더해 더트로쇼 1위 트로피까지 챙기며 별빛 같은 나의 사랑하러 음악방송 상관왕 기록을 세우는 기쁨을 맛봤다. 팬들의 기쁨도 컸다. 하지만 그러한 팬들의 기쁨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트로쇼에 대한 불만과 불신, 분노로 바뀌고 있다. 애초 3월 1위 발표 당시 기쁨의 여운이 퇴가시기 전에 MC 도경완이 3월 1위를 한 이명웅이 4월 1위 후보에서 제외된다는 말부터 팬들은 고개를 갸우뚱했다. 아무리 월에 한 번 1위를 가린다지만 3주 연속 1위, 5주 연속 1위 시 1위 후보에서 제외하는 다음 음악 방송들과 견주어도 단 1번에 1위를 했다고 해서 바로 1위 후보에서 제외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였기 때문이다. 팬들은 어느 음악 방송에도 없는 행태라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한 팬은 이래서야 더트로쇼가 어떻게 트로트로 글로벌화를 하겠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했다. 팬들이 이러한 이해 불가에서 나아가 더트로쇼에 불만, 불신, 분노까지 이른 데에는 이명웅이 없다는 데 있다. 방송 출연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팬들에 따르면 더트로쇼 사전 투표가 진행되는 스타패스 애플리케이션에 들어가면 이명웅이 없다. 실제 스타패스 3월 1위 선정 실시간 투표 결과를 알려주는 1회 실시간 투표 결과 페이지에는 이명웅, 영웅님, 별빛 같은 나의 사랑하라는 1위 알림과 함께 마이크 이미지만 덩그러니 있을 뿐이다. 의미 있는 첫 1위 기록인데 이명웅의 얼굴이 나와 있지 않은 것. 팬들은 스타패스 측이 이에 대해 문의했고 1위 이미지는 방송사의 요청에 따라 마이크 이미지로 대체하여 올려드림을 안내드린다는 답을 받았다고 한다. 팬들은 이명웅이 출연을 안 해서 사진을 안 쓰고 마이크로 대체된 거냐며 불만을 나타냈다.
더트로슈에서 이명웅이 없는 부분은 또 있다. 생방송 중 1위 선정 부문과 점수 등을 공개하기는 했지만 방송 후 더트로쇼 홈페이지에서 순위 관련 기록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도 불만사항 중 하나이다. 쇼, 음악 중심을 비롯해 앞서 여러 음악 방송들을 경험해본 팬들은 여기 더트로쇼는 진짜 너무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영웅시대의 한 팬은 이명웅이 의미 있는 더트로쇼 첫 1위를 했는데도 이와 관련해 더트로쇼에서 공식 보도자료를 내지 않아 팬들로서는 내심 서운한 부분이 있었다. 그런데 지금에 이르러서도 더트로쇼 관련한 여기저기에 이명웅이 없어도 너무 없다고 하소연했다. 더트로쇼는 차트 쇼인 만큼 굵직한 규모의 팬들은 차트 순위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트로트 팬덤의 화력을 끌어올릴 예정이다. 더트로쇼는 첫 방송을 앞두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전망, 아니 기대를 했다. 트로트 팬덤을 향한 일종의 러브콜이다. 이명웅의 팬덤 영웅시대는 카페 회원 수만 15만 명에 이르는 굵직한 규모의 팬들이고 음악방송 사전투표 실시간 투표 만점을 만들어낼 정도로 그 화력 또한 막강하다. 더트로쇼는 그러나 그러한 팬덤의 규모와 화력에만 초점을 맞췄을 뿐 정작 중요한 부분을 간과했다. 팬심심이다. 팬심을 아우르지 못하면서 규모와 화력을 논하는 건 어불성설이다. 팬심부터 귀 기울여야 한다. 들리는가? 그 소리가. 이명웅의 이미지란? 이미지란? 상대의 눈에 비치는 자신의 형상을 말합니다. 만남에서 상대를 평가하는 것은 내가 하지만 나를 평가하는 것은 상대방이 하는 것이기에 이미지 메이킹으로 운을 열어주며 매력있는 이미지가 성공합니다. 이미지는 모든 것을 집어삼킨다. 외모가 개인 간의 우열과 성패를 가름한다고 믿어 외모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외모 지상주의를 일컫는 말이다. 용어의 의미는 외모에 지나치게 집착하여 외모가 개인 간 우열과 성패를 가름한다고 믿는 콘센트다. 이명웅 신드롬 이미지 분석은 3력으로 분석한다. 실력, 담력, 매력. 첫 번째는 실력. 아름다운 건물 짓는데 기초공사가 든든해야 되듯이 가수에게는 가창력이 중요하다. 두 번째는 담력.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이명웅만의 추진력. 세 번째는 매력. 보면 볼수록 매력적이고 따뜻한 미소가 팬심을 자극하는 최고의 원동력인 하회탈 같은 순수한 이명웅만의 미소가 매력으로 분석한다. 이명웅 씨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내고 싶은 가장 큰 이유는 역경을 뒤집어 경력으로 만들었기에 무한 응원의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흔적이 족적을 만든다라는 말이 있듯이 얼굴에 상처가 축적이 되어 만인의 사랑받는 가수가 되어 이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 우리 앞에 나타나 노래로 모든 국민들에게 어루만질 수 있는 국민 가수로 거듭나길 바랍니다.